근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정말 이브도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이... 이브야, 이제 누나 수업 때문에 가야 돼. 다음 쉬는 시간 때 또 온다. 이브야, 누나 갔다 올게. 야, 이브야. 우야, 우리 이브 왔죠? 아, 얘는 집도 좁아 죽겠는데 무슨 그걸 저기서 길러. 고양이 키워줘. 아, 데려다 줘, 도로. 야! 왜? 이리 와봐, 너. 아유, 정말 씨. 똥 쳐, 빨리 고양이 똥 쳐요. 똥살 하잖아. 어? 이리 깎아. 아... 깎아 먹을까? 이리 깎아. 잘도 먹네, 오고오고. 오고오고. 간식 먹. 아. 밥 먹었네? 엄마, 응? 그 밥 먹었는데 이거 가시고 지금 어떻게 해? 그 얘가 뭐 먹는 재미로 살지 뭘로 살겠어. 아니, 이거 봐봐. 응. 이거 뭐 환장하잖아. 아니, 환장하잖아. 이봐, 여기. 배 나온 거. 좋아. 아, 배가 터질 것 같아. 무슨 짐승이 배가 있어. 아니, 배가 있어. 그러니까 짐승이 배가 있으면 안 되는데 배가 있잖아, 지금. 어디? 냅둬, 배가 다 키가 되는 거야. 어른들 꼭 저렇게 말씀하셔. 아니야, 아, 고양이는 그리고 안 돼. 이게... 왜? 얘는 이렇게 통통하니까 이쁘지. 삐쩍 말라봐라. 그럼 뭐가 이쁜가? 그러니까 예쁘게 커야 되는데. 아, 이만하면 이뻐야. 얘 데리고 나가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쁘다. 그래. 근데 배가 조금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이뻐요, 막 이래 사람들이. 그냥 몸매 봐. 이 고양이 원래 이렇게. 슬림하거든. 그냥 무슨 마네킹이냐, 슬림하게. 마네킹이 아니라 고양이의 이미지. 지금 고양이가 아니라 무슨 뭐야? 개냥이 같잖아. 개냥이. 아니지. 이쁜 고양이지. 또 그렇게 말하니까 배도 좀 나아 보이고 살쪄 보이기는 한다. 근데 사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래요. 왜 우리 민서 예전에 다리 다치고 운동 못해서 한 7, 8kg 확 쪘을 때 우리는 다 살쪄갖고 살 빼야겠다 그랬는데 유독 할아버지만 보기 좋다고, 지금이 딱 좋다고, 더 빠지면 안 된다고. 그게 다 키가 된다고. 8단계는 다르다, 8단계. 7단계가 일단 비만인데. 이브야. 네? 이브야. 엄마, 이브 안 하면 안 돼. 왜? 어? 안 하면 안 돼, 이브. 이브야, 이리 와. 아이, 그게 하지 말라고. 왜? 걔 비만이어서 엄마. 자꾸 걸어다니라고. 아~ 일로 와봐. 비만하고 앉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걔 걸어다녀야 돼. 여기, 비만도 아니야, 지금. 얘 봐봐, 엄마. 이게 고양이 생긴 거에 대한 거거든, 비만 표? 응. 근데 이브가 이거랑 이 사이야, 지금. 오, 그게 비만이라고 나와 있는구나. 요거 같아, 요거. 그지? 이쁘지? 이게 이쁘잖아. 이쁘지, 엄마. 다 심각한 지방층이. 아니, 이거 봐봐. 이쁘잖아, 이거. 토실토실, 여기. 아, 토실토실. 이거 완전 배가 불어났잖아, 이렇게. 이거는 엄마. 털이야, 그거. 아니야. 갈비뼈가 만져지지가 않지. 엄마네. 엄마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엄마. 육안으로. 와, 이거 확인되잖아. 이거 아까 딱 이브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오, 지금 진짜, 계속 진짜. 이브는 뒤에서 먹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고양이가 이제 심장질환, 관절염에 걸린대, 뚱뚱하면. 그리고 수명이 줄어든대. 고양이가. 아, 이런 거 다 알면 병이야. 그냥 기르는 거야. 사랑으로. 아, 이쁘잖아, 얼마나 이뻐. 네 얘기하는 줄 알고 왔어. 이거 아니까 얘가 지금 먹을 거 찾으러 온 거잖아, 이렇게. 살이 찌긴 찐 것 같아. 뚱뚱했어. 이분은 뚱뚱해졌어, 지금. 뚱뚱한 고양이. 네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뚱뚱한 꼴을 못 봐서 그래. 안 뚱뚱해. 엄마 보잖아. 아니, 안 뚱뚱해. 엄마도 안 뚱뚱하잖아. 아니, 내가 기르려면 주인 닮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할머니 닮아가지고. 일어나, 걸어다니게 해야 돼. 운동해야 돼. 걸어다니게. 저기 배 봐봐, 엄마. 이거 배 나온 거 봐봐. 털이야, 털! 아, 배야, 이게 뭐 털이야. 야, 털! 그 엄마, 이게 뭐야? 폐! 그거 털이야, 엄마. 내가 엄마 오늘 이거 이거 데리고선 병원 가서 이거 그 검사 한번 받아볼까? 없다, 할 일도 없다. 비만 검사. 애를 갖다 비만이라. 비만 검사 받아야 돼. 근데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가요. 왜냐면 살찌면 어찌됐건 병이 생기고 또 어머니는 또 고양이 예쁘니까 또 자꾸 이렇게 간식 주고 싶고 이제 어떤지 정확한 이제
진료 받으면 답이 나오겠죠. 괜찮아. 긴장했지? 그렇죠. 맞아요. 이브 보호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료실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어요. 네네. 네. 이브가... 이브도 하악할게. 네, 지금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져 있어요? 네. 오, 근데 이브 많이 살쪘네요? 첫 마디가. 아, 선생님 보자마자 아시는구나. 되게 날씬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통통해졌네요, 많이. 보통 요 나이 때 되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애기 이제 신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애기의 비만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4개월 만에 병원에 간 건데 그 선생님도 보자마자 오랜만에 왔는데 살이 좀 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검사를 하는 동안 그 아이가 혹시라도 질병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 초조함 그런 마음에 아빠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네, 이브 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한번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서 보수를 할게요. 네. 보시면은 흉부상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는 보이지는 않아 건강해요. 다행히. 복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허옇게 보이는 이 음영들이 다 지방이에요. 아! 만... 저게 다 지방?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많아요, 지방이? 그래서 보통 이브의 체격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기가 이전에 검사상 몸무게가 3점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4개월 만에 거의 5kg 가까이 찼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안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기가 이제 점점 비만이 더 되겠죠. 아, 그렇죠. 비만이 된다고 하면은 혈관으로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서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비뇨기 쪽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 결석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성인병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 똑같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 그냥 이뻐서 예쁘니까 간식 좀 주고 또 예쁘니까 사료도 좀 어릴 때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줬던 게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브를 예뻐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 이브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일 한다고 내가. 엄마. 응? 이리 와봐. 왜? 이게 다 뭐야? 뭐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이게 다 뭐야? 이거? 응. 이거는 간식이야. 응? 간식 주지 말라면 무슨 간식을? 이거는 건강 간식. 캣글라스라고 고양이들이 먹는 풀이야. 풀? 야, 개 풀 뜯어먹는다 그랬지. 고양이 풀 뜯어먹냐? 아, 웃긴다. 이거를 먹으면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그렇지. 섬유질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먹으려고 그럴까? 그럼 간식 대신 이걸 먹이게끔 유인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좀 뜯어준다든가. 딱 정해진 대로 사료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저울이야. 구멍 있어? 어. 이건 또 뭐야? 이건 정수기야. 별게 다 있네. 어, 그러게. 참, 무슨 개, 무슨 짐승을 정수기 물을 줘. 아유, 흥반져 있네, 진짜. 어? 아리수를 먹여, 아리수. 응? 이구야. 빗해봐. 꽉 차네. 예. 이렇게. 어머머머머. 아, 그러니까 정량 조만큼만 딱 먹어야 돼. 어머, 웃긴다, 야. 요게 이제 한 끼 음식이 나오는 거야. 얼만큼이야? 요만큼만 먹어? 그럼, 요만큼 먹는 거지. 이야. 왜? 아니, 그래도 주위에 한 숟갈도 안 돼. 무슨 한 숟갈도 안 돼, 이게. 30알씩 나오는 건데. 30알? 한동안은 이것도 좀 고생하겠다. 이게 양을 갑자기 줄이면. 근데 내가 아는 고양이는 자기가 알아서 양을 조절을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나 같은 고양이네?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비장의 무기가 또 있어. 뭔데? 완전히 기대해봐. 최첨단! 이거 봐봐. 이브야. 어머. 이게 뭐니? 러닝머신. 어머. 이브 러닝머신. 어머. 고양이 러닝머신도 진짜? 있어. 대박이지? 응. 봐봐. 응. 자, 이브 운동해야지. 근데 거기서 걸어? 고양이가? 응. 출발! 도망가. 이브야.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 얘비도 봐. 아이고. 앞다리만 하면 안 되지. 이브야 올라와. 계속 걸어야 되는데.
그래 낯설어서. 아니 그리고 가면 안 되지. 일로 와, 일로 와야지. 야, 얘가 야 이거 이게 무슨 뛰는 건 줄 아? 그 뭐 사람 뭐냐 인질하고 얘가 뛰겠냐?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벌써 이렇게 올라왔잖아. 응. 생각이 있는 거야 운동을 할 생각이. 그래? 그럼. 가만있어. 이불... 야 이불을 까까로 유인을 한번 해보자. 이불 까까. 이불 까까. 이부야. 괜찮아요. 이부 깎아. 그래 훈련 시키면 더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부 깎아. 오오오 올라온다. 이부 깎아. 돌려 돌려 깎아. 해봐. 이부 깎아. 돌려. 이부야 이부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좀 따라가지도 않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밀당이 좀 있어야지. 아 그래? 그럼. 자. 자 밀당 밀당 밀 빨리 빨리 근데 계속 앞발만 올라왔다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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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만 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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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은 잘 될 것 귀엽다 소원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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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가고 힘드니까 앞발만 나 아이고 허덕거리면서 먹어 지금 또 운동은 될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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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안돼 잘한다 이미 잘한다 이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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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 조금 속도 올려 그래? 어 조금 올려 뒷발까지 올라와 이브야 어부자네 아빠만 계속 한다니까 귀여워 얘 발 좀 봐 흔들 얘 발 봐 귀여워 그래도 앞에 근육만 생기면 어떡해 앞다리 근육만 그래도 하나라도 생기는 게 낫지 아예 없는 거지